곳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언약을 믿고 나온 심령들마다 오늘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민족 대표 33인이 계시죠. 그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주신 귀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정말 기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오늘을 또 시점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네. 아멘. 오늘 드디어 우리가 또 히브리서라고 하는 정말 영광된 하나님의 말씀, 정말 기독교 정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에 들어가는 첫날입니다. 제목을 히브리서라 붙인 이유는요, 1세기 중엽 초대교회에 속하였던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썼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는 주님만 아십니다. 형식은 편지이지만 설교의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는 그 당시 독자들의 정황은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관점과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지 더 알 수 있겠죠. 지금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위협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는데 로마 제국 자체가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유일신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 더 나가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신성모독죄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유일신을 거부하는 것이 되죠. 또 그것은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성을 배반하는 것이 또한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혼란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됐냐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라. 이런 흐름이 그들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그 예수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야. 너네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하는 그 회유의 시도가 굉장히 강렬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이해, 믿음과 이해가 없다면 이들은 너무나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어떤 추상적인 행위로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에게 모든 열쇠가 있다라는 데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약속에 관한 이해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과 확신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본문이지만요,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일곱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삶의 실체로 고백되어져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옛적의 이런 것은 그냥 옛날 시대에 이런 게 아니고요, 특정한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죠. 어떻게 구약시대인지 알 수 있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가 구약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지요. 그 선지자들에게 임했는데 그것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임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모든 계시가 선지자들에게 임하였는데 한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임했고 엘리야에게도 임했고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이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계시가 한 조각씩 한 조각씩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로 보면 각자 선지자들이 한 예언씩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이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충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시가 그것이 틀렸거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에게도 임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천재지변을 통하여서도 임했어요. 지진이나 폭풍우나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한 가지 획일적인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는 것도 아직 구약의 계시는 완성되지 않은 의미에 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근데 이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은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했다, 의사소통했다,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거예요. 한 사건이 한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완성되는 것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양아 이 놀라운 나의 경영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냥 내가 옆에 있을 테니 너희는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여 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 종말을 의미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다가오는 종말을 기다리시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이미 종말 안에 들어와 있으신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종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종말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시간은 우리가 결정의 날이라고 그러죠. Decision Day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맞이할 이 종말은 승리의 날이에요. 결정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완성되는 그날이죠.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계시를 성취하였고 그 아들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계시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 기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가지 속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절부터 1장 1절부터 4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여는 대문인데요. 이 대문에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히브리서 전체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기독론의 정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무엇이냐? 2절 중간에 보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만유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포함해서 해와 달과 별의 영역을 뛰어넘는 전 우주적 영역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만유, 이 상속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어떠한 것들도 영원한 것이 없는데 이 영원히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의 상속이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나서 이 영원한 상속의 몫이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것이에요. 내가 붙들게 있는 게 전부인양 살았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미 이 만유를 상속받은 나인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2절 끝부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창조자라는 것은 주권이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너십이라고 그러죠. 오너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너십을 가졌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나?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내 거가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저는 우리는 뭡니까?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인의 뜻과 주인의 관점과 주인의 눈높이와 주인의 의도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3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세 번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말씀하셨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일터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에서 또 아니면 교회에서 이거죠. 여러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있어. 저 사람 보면 확실해. 신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살 수가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광채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라는 그 대답에 준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저랑 당신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삶의 태도에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나의 삶이 뭐가 다르지? 라는 것이 삶 속에서 빛으로 반영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광채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라는 이 모든 시공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거죠. 이런 영광의 임복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의 형상이시다. 본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상은 이 영어로는 스탬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도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저 집의 아이는 자기 아빠 주민등록증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둘째 딸이 아빠 도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남편이 둘째 딸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복도를 그냥 지나가는데 그것도 외국에서 복도를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그 영국 선생님이 너 규리 아빠 맞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이라는 것은 그대로 찍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찍어 나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찍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지원받았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찍어 나와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풀어내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무엇인가? 3절 두 번째 줄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붙들다라는 의미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던져놓지 않았고 그 계획의 한 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붙들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 그리고 우리가 이기적인 것, 또 우리가 재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는 우리 인간이 체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인생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매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말이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 계시고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 계획을 나와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의 속성,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죄, 여러분 참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요. 저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인류 역사상 이런 멋진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 죽으러 가겠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흥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넘어가라. 그렇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하니까 사단이죠. 방해를 하니까 사단이죠. 이 이야기 속에 이 베드로의 뭐 감추어진 인간적인 욕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고백과 속셈은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추구했던 고백과 이 속셈은 정확히 달랐어요. 베드로의 속셈은 뭐였냐면요.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자랑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런 의미는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성에 이르는 그 완성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민낯 그리고 나의 그 인간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으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실체, 민낯을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의 창조와 그 완성의 자리에 이르는 데까지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뭔가 우리는 봅니다. 뭐겠습니까? 환경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아니라는 거죠.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우리 죄예요.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성, 이 죄성은 십자가 앞에 설 때야 우리는 뭡니까? 해결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늘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씻김받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지요. 네, 그것은 3절 끝에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의 최종적 승리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해 내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인데 그 통치하고 계신 그 자리가 우리가 장차 왕노릇할 우리 운명과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졌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일곱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을 통칭하여서 결론으로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일곱 개의 모든 이 그리스도의 속성은 아름다운 이름이래요. 이 아름다운 이름,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느낌을 위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또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알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정말 그 유한한 나의 존재 안에서 이 무한한 존재가 정말 이성적으로는 인지될 수 없는데
나중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났을 때 수건을 벗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모르겠지만 알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여러분 제 마음이 전달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의 그 의미를 담고 사는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라고 제가 묵상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요셉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간단히 보면 형님들에 의해 피해를 받은 인생이었죠. 시작이 집을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형님들에 의해서 형님들이 진짜 죽으라고 애굽에 파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게 팔린다는 거, 누구에게 노예로 팔린다는 것은 그 죽음보다도 더한 형벌이었습니다. 그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영원히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애굽에 또 들어가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애굽 제국 한복판에서 억울함을 당하죠. 그래서 또 감옥으로 던져집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정말 그 모든 역사의 그 엉킴과 하나님의 그 섭리의 정말 신묘막측하심을 통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먹여 살리는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형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 요셉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애굽 온 땅이 기근에 던져졌을 때 억울함에 씌여있던 요셉 한 인물을 통하여서 뭡니까? 한 시대가 요셉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이 모습을 제가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이건 무엇이냐? 사랑으로 이겨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디까지 요구하시느냐? 우리를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사랑의 방법으로 복수를 한 거예요. 승리를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좀 더 적극적으로 사는 건데요. 이런 거죠. 공포의 반대말은 보통 우리가 평화, 그냥 안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냥 공포의 상태만 없는 것에 불과하죠. 공포라는 것을 영광의 광채의 삶을 사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자를 통과할 때 이 공포라는 단어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을 통과할 때는 어떤 의미로 반영이 되냐면 사랑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이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더 넘어선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람에게 기쁜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반가운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손해보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또 실제로 속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쓸데없는 짓 왜 써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짓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해보고 이렇게 좀 질질질질 흘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뜨리고 다니고 좀 당하고 좀 전전긍긍하고 예. 그 모든 삶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거 너희가 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생활의 순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상의 선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눈물골짜기 그리고 웅덩이 같은 인생, 그렇지만 때로는
또 꽃길도 걷게 하시는 그 인생길을 눈물을 흘리던 전전긍긍하던 속고 속이던 손해를 보던 쓸데없는 짓으로 차던 그냥 그 길을 너 걸어가렴. 왜? 예수 그리스도.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곱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의 실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실체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모든 것이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살아가시고 이기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반영되어지는 자녀임이 세상 한가운데 드러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만유의 주님이시요. 그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는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며,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풍성한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그와 동행하고 손잡고 함께 그의 말씀 가운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길, 우리가 그 인생이 눈물의 길이든 웅덩이의 길이든 하나님 꽃의 길이든 어떠한 모습의 길이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임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죽고 희생하고 손해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약속으로부터 우리의 이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일곱 가지의 아름답고 풍성한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도 알았사오니 우리 만유의 주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만물을 붙들어도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으로 오늘 아침 시작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아름다운 이름과 함께하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 아름다운 이름의 풍성한 내용이 빛으로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실체로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세상에서 쓰는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역사로 이루어내는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 사랑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품어내고 사랑하고 손해보는 일과 희생하는 일과 섬기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날마다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떠납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며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자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든든하여지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결국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충만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오 만유의 주인 되시니 주님 오늘도 주인으로 오시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청지기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걸어두르시는 말씀하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선포하며 그 이름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며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이름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고 실체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 한가운데 돌아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모든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